커보이게 하는 키높이 깔창부터 발냄새를 잡아주는 깔창과 등산을 할 때 발을 편하게 해주는 산악용 깔창,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발열 깔창까지 다양한 기능을 앞세운 깔창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깔창을 사용하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깔창을 사용할 땐 평소에 신는 것보다 더 큰 신발을 신어야 하고 키높이 깔창을 깔 땐 깔창을 포함한 굽높이가 5c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요. 또 발에 질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깔창을 써야 할 땐 깔창이 닳기 전에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세탁을 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는 세탁기. 겨울엔 동결에 신경 써야 하죠. 종류별 세탁기 동결 해결법 정리했습니다. 풍돌이 세탁기의 경우 통 안에 물을 조금 넣고 탈수를 시켰을 때 배수 호스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배수부가, 헹굼을 시켰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급수부가 언 겁니다. 이럴 땐 세탁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 헹굼과 탈수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급수가 안 될 땐 뜨거운 물수건으로 수도꼭지를 녹이고 호스를 빼 뜨거운 물에 담그면 됩니다. 드럼 세탁기도 호스 마개를 열었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배수부가, 헹굼 버튼을 눌렀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급수부가 얼어버린 건데요. 역시 통에 뜨거운 물을 넣고 한두 시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잔수 제거용 마개를 열어 물을 빼야 하는데 물이 완전히 빠지면 헹굼과 탈수 버튼을 눌러 급수와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탁, 청소, 세차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만나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앱으로 예약하면 30분 뒤에 빨랫감을 걷어가는가 하면 1, 2주에 한 번씩 호텔에서 사용하는 고급 제품으로 침구리를 교체해주고요. 설거지나 바느질 같은 집안일도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했습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세차 서비스도 등장했는데요. 단순한 출장 세차가 아닌 전문 업체의 차를 가지고 가서 세차는 물론 차량 상태까지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도 스마트폰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헬스 트레이너가 매일 식단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